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내 여친은 천사라는 게임이고 별점 4.7짜리 게임 모바일 게임이에요. 플레이스토어에 제목을 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게임을 받은 다음에 키자마자 이 화면입니다. 아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키자마자 이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키자마자 이 화면입니다. 그냥 바탕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들어가죠. 영웅 화장실 화장실. 이 게임이 아이디어가 좋고 뭐 재밌다 그래서 한번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화장실 뛰고 있는 나는 도쿄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자. 의외인 점을 찾아보자면 여친이 전사같이 귀엽다는 것. 그런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을 해결하고 내 방으로 돌아온 거다. 문득 보니 방 안엔 나이 어린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아, 겨우 돌아왔네. 그래, 이 여성이 내 여친, 오늘도 천사. 아, 무슨 일이야? 멍하니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귀여워서 너를 놓고 보고 있었어. 근데 오늘 무슨 일이야? 목걸이야, 뭐? 아, 항상 옷 아래에 달려있는 거. 옷 아래에 목걸이랑 보호기 있다고? 무슨 설정이죠, 이거는? 아, 뭔데? 세계 천재과 학자 닥터 박사, 저희가 지니고 있는 목걸이와 목걸이에 달리는 보호복을 모두 받아가도록 행차하셨다. 부하들이 저 복을 빼앗을 거야. 쟤네 정중하게 해드려 가라. 아니, 너무 뜬금없이 진행되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바로 글씨 뜨면서 진행이 되니까. 너희도 보호복이 사방으로 튀어나왔다. 목걸이 맡겨두겠어. 그러니까 이 소중한 목걸이와 보호복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네요. 나의 비밀인데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천사야. 너는 천사같이 귀여워. 아, 천사같이 귀여운 그녀가 정말 천사였다는 것뿐. 빼앗긴 보호복은 천사의 아이템이었던 건가? 회복을 할수 없게 돼. 사라진 복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지만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수동 발전기라면 있지만 수동 발전기가 집에 있어? 뭐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오네요. 방을 탭하여 발전기를 15회 움직여봐. 아, 이런 식으로 탭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탭하면은 장난 아니지. 뭐야? 된거 아니야? 왜안 돼? 아, 방석을 탭해야 돼? 아, 자. 힘 회복된 힘으로 보호복을 찾으세요. 화살표를 따라가라. 천사의 능력이라는 건 발전기를 회복하는 능력이구나. 자, 모아둔 천사의 능력으로 보호기 위치를 탐지해 볼게. 근처에 한 개가 남아 있었다. 보호기 지금 사원리 구슬 조각처럼 깨졌다고 합니다. 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좋아요. 잘못 눌렀습니다. 뭐죠? 아, 레벨업을 할수 있다. 필요한 AP. 아, 초당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아하. 레벨업. 아,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죠. 빨리빨리 키워서. 됐다. 랭크업은 150이 들어가며, 랭크업 후 보너스가 붙는다. 레벨업을 하죠, 그럼 일단은. 레벨업 했다고 해서 뭐 좋아 보이는 건 없는데? 아, 많이 올라가는구나. 단눈키가 이거. 성취. 그냥 클릭하는 게임 아닌가요? 나 미연시 같은 건줄 알았는데, 특이하네.
역사. 다시 볼수 있네. 나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이 보석을 만지면 빛이 나는데. 아, 자동이 된다. 보고 찾으러 가야 된다. 보고 찾으러 출발! 이라고 말하고 지금. 안 나가는 거야? 레벨업 하고 나가지 뭐. 랭크업이나 하자. 랭크업을 하면은, 아, 15,000이네, 이제. 좋아. 1밖에 안 올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레벨업, 레벨업.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광고를 어떻게 송출한 거야? 아, 왜 이래, 진짜. 뭐가 문제야? 기대 가끔. 스팀 게임이나 할걸 그랬어. 새로운 보호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뭔 개소리야, 지금. 광고밖에 안 보이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좋아요. 좀 날카롭네요. 아까 스카이림 모드를 너무 고통받으면서 했더니 날카로워졌습니다. 건들지 마시죠. 뭐야? 여기서도 나와? 많이 나오는데? 업. 이렇게 해서 나와 여친은 보고를 찾아 시부야에 왔다.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좋아. 아, 목걸이. 그 목걸이도 천사 관련이 있는 거야. 보고 찾기에 필요한 아이템이다. 무슨 물건인데. 아, 보고를 갖고 다니기 위해서. 별 이유 아니네요. 그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네. 코너를 돌면 보고가 있다. 목걸이에 끼우면. 실은 우주인이야. 천사이자 우주인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어쩌라고 이제. 계속 누르면 돼? 아, 이거 C도 하자. C, V, 오케이. 이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다야? 별거 없는데? 레벨업 하는데 5000 포인트가 들어간다. 5000 포인트가 들어간다. 게임 이상해졌잖아 또. 아, 자, 어떻게 나가는 법을 모르겠어, 이거는. 게임. 역사. 복 3개를 얻으면 된다. 아까는 광고 떠있는 상황에서 화면이 안 나왔겠지만, 제 전체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알림 표시로 복을 찾았다고 떴어요. 약간 좀, 오늘 불만이 많네요. 오늘 징징대고 있는데. 근데 보호구를 어떻게 찾는데? 못 찾고 있잖아. 이렇게 양손으로 이 클릭 속도를 뛰어넘지 이거면. 아, 얘 밟고 있어서 안 돼. 아, 더러운 아줌마. 이건 뭔데? 터치 증가. 수동 발전기. 아, 기본적으로 자동 권장인가 보네. 4000까지 일단 찍어보죠. 얘가 방해만 안 하면 금방 찍을 텐데. 그치. 그치. 열심히 올려.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게임 할때 저번에 해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열심히 누르면 돼요. 컴퓨터로 하니까 다행이지. 이거 터치를 쓰면은 액정 박살 냈겠다.
터치 올려줍니다. 도착? 된 거야? 아, 20씩 올라가는 거 이제? 야, 끝내주는데 차원이 다른데 20배인데. 잠깐만, 나 비켜줄래? 오케이. 20배가 돼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네요. 이건 뭔데 그럼? 이건 뭔데? 터치가 3배로 증가. 아, 이거는 다른 아이템이네. 하, 보호글은 어떻게 찾을 거야? 아, 이걸 찾으면 돼?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자, 다음 걸로 변신을 합니다. 이건 뭐야? 저기 코널드 보호기 있을 거야. 여긴가? 닥터 박사, 보호를 찾고 있나? 나도 조금 전에 한 개를 찾았어. 보호기 지금 깨져서 지금 여러 개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보호기라 그러니까 원래 많았던 것 같네요. 그 나오신다면 실은 선풍기야.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보호구를 찾아와라. 저 아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잡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뭔데? 아, 잠깐만, 다음 버전. 아, 여기 있네. 아래 또 5만이 필요해. 아, 너무 세게 잡았다 진짜. 야, 5만을 어떻게 모아. 이렇게 돼서 필살기다. 여기 다 옮겨. 좋아, 5만이라 그랬지. 금방 모아주겠어. 터치 얼마야? 아, 5만이라 그랬지. 금방 모아주겠어. 노편집이야. 오늘 편집할 거 많아. 슬렌더맨 너무 오래 찾았어. 빨리 찾아주게. 빨리 올려주겠어. 5만. 아. 아, 왜 이런 게임만 찾는 거야? 나 당연히 좀 스토리 보는 그런 건 줄 알았지. 저번 다이어트는 이거는 뭐 추천으로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우 진짜 더럽게. 이것도 박살 나겠다. 박살 나겠어. 손이 부족해. 손가락이 부족해.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 그냥 해. 다섯까지 올려. 아, 오토로 돌려주는 거 없나? 오토 기능 그런 거 없어? 애플레이어? 매크로 설정 뭐야?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중요한, 이거 어차피 오늘 하고 지울 거라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누르자. 선풍기 시점에서 접었어야 되는데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 누를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선풍기를 보면 안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힘내.
이거 딱 키기 시작하고 시청자 수 10명 빠져나갔습니다. 자, 열심히 눌러줍니다. 45,000에서 좀 타협하면 안 되나? 10% DC에서? 이런 류 게임 다신 안 해. 뭐야 다음 건. 이 주변인 것 같은데. 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맡겨두라고? 얼굴 턱 중심으로 고속 회전해서 강한 기류를 발생시켰다. 걸렸던 보호기 떨어졌다. 선풍기였지? 야, 남자친구도 깼다. 얘 저렇게 깨가 쏟아졌는데. 마법소녀야. 반 친구들에게는 비밀이야. 그래, 마법소녀 정도면은 상관없잖아. 여자친구로 그냥 해. 근데 얘는 뭐 학생이었나? 아, 대학생이라 그랬는데 시작할 때? 그래, 대학생도 소녀지.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내 여친은 천사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마지막은 공주님인가 보네요. 그 저는 뭐죠? 피터팬인가요? 이건 뭐야 그럼? 알몸, 텔레비전, 인어공주. 포니테일, 이거 톰파죠? 중국 무술가 같은 건가 보네. 차이나걸, 이거는 자미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내 여친은 천사란 게임이었고요. 한번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해보시면 좋겠네요. 병맛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다음 거 얼마야? 그럼 이만 뿅.